우선은 뭘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, 선생님? 아, 이제 그 네. 주부님들이 양념게장을 담을 때 또 이게 또 양념게장 담으라면 또 겁내하셔, 주부님들이. 이게 어떻게 담나 막 겁내하시는데 맞아요, 맞아요. 절대 겁내하시지 말고 네. 자, 이거를 보세요. 네, 자, 자. 잘 보겠습니다. 겁내지 마세요. 네, 예. 네. 자. 이거는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첩장이지만 네. 집에 이제 그 이런 첩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없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일반 간장하고 액젓을 네. 이렇게 한 수저, 네. 그것도 한 수저 네. 이렇게 넣어서 이게 지금 꽃게 두 마리 양이에요. 네. 꽃게 두 마리 양. 네. 그리고 이것도 있으면 한 수저를 넣는데. 네. 자, 이렇게 넣습니다. 요게 선생님 지금 뭔가요?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 집의 첩장인데, 네. 가령 이걸 없을 때는 그 아까 간장게장을 가르쳐 드렸는데, 그 간장게장으로 같이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아, 만들어서. 그 간장게장액. 예, 네, 그렇지. 그 육수를. 그거를 해서 넣고, 이제 저 물엿 좀 넣고. 네. 만약에 선생님 근데 이제 이 첩장이라든가 아까 저희가 간장게장 절임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주면 될까요? 아 대개는? 그러면은 네. 까나리 액젓만 살짝 더 넣고 네. 그러면 되겠어요. 아, 네. 자 이렇게 해서 네? 이거를 이제 그 조금 더 넣고 물엿도 넣고 그래서 요거를 끓이는 거예요. 이거 네. 양념을 네. 이거 양념을 여기다 이제 끓이는데 자 끓여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양이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. 그렇죠? 예. 네. 여기 두 마리 분량이요. 예, 이게 두 마리 분량이라서 양이 안 많아요. 이제 집에서 많이 담그실 때는 조금 네. 더 많이 넣으세요. 네. 자, 요건 요 상태로 해서 어느 정도나 좀 끓여야 되나요? 아, 이거는 절대 오래 끓이지 말고 한번 끓으면 바로 불을 끄세요. 아, 그렇군요. 저희가 미리 좀 옆에서 끓이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네. 네. 자. 끄고. 네. 이제 다 끓은 거예요. 네. 네. 준비가 됐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네. 이 뜨거운 상태에서 네. 이제 고춧가루를 바로 넣으세요. 고춧가루. 아, 그래요? 네. 이거를 왜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. 이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맵지도 않으면서 네. 이 한 두 스푼 반 정도 네. 두 마리 할 때 두 스푼 장등 맵지도 않으면서 네.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요. 색깔이. 아, 뜨거운 네. 상태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네. 이제 불을 다 끄고 네. 그래서 이제 저어서 놔요. 저어서. 네. 저어서 네. 이렇게 해서 뜨겁게 해서 해놓고 식혀요. 이거를. 식혀야 돼요. 네. 이거를 네. 식히고 저희가 미리 그래서 좀 식혀서 준비를 해놓은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죠? 네. 네. 이렇게 됐으면 자, 이렇게 상태로 준비를 좀 해놓고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네. 양념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네. 여기에 마늘. 마늘 이게 이제 마늘도 네.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네. 커피 스푼 정도, 한 스푼 정도 네.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마늘. 쪽파. 아, 쪽파 아까 썰어놓은 거 있었죠. 쪽파, 쪽파도 요 네. 정도. 요 정도. 쪽파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넣어도 되고, 조금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, 네. 뭐, 그래도 돼요. 그리고, 네. 이제 양파를, 네. 이제 채를 썰어서 이렇게 양념 게장 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. 네. 있는데, 요거는 넉넉히 넣으세요. 저는 그 음식할 때 양파를 참 많이 써요. 양파를. 양파 어떤 게 좀 좋아요? 양파는 혈압에도 좋고, 하여튼 피도 맑게 해주고 네. 하여튼 들은 소리가 그래요.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무튼 좋대요. 양파 뭐 집중해서 네. 드시는지 그러니까 좋으니까 네. 그렇게 많이 넣어요 저는. 그리고 네? 깨소금도 살짝 뭐 네. 뜯고 싶은 만큼만 넣으세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를 버무려. 네. 버무리고 잘 버무려서 그래서 이제 꽃게를 여기다 넣고 네. 자 꽃게를 넣을 때 네, 이 껍데기는 이제 바로 거기다 같이 넣지 말고 네. 일단 이제 이거를 여기다 쏟아요. 아. 쏟아 이렇게 쏟고 걔 등딱지 이거는 그냥 일단 놔둬. 빼놓네요. 그걸 같이 넣으면 양념이 골고루 안 묻어요. 그게 걸려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. 좋아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저희가 좀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이 게장을 그냥 보는 자체로 벌써 막 입맛이 입맛이 돌아요. 입맛이 돌아. 네. 자 이렇게 해서 네.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
바로 이렇게 드셔도 네. 되고, 이제 그 양념가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주로 네. 이제 이게 지금 조금 덜 빨갈 때는 고춧가루 좀 살짝 더 넣고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취향대로 드시면 되겠어요. 취향대로. 네. 애기들이 또 매운 거 안 좋아하는 분은 조금 둘러도 되고 네. 이렇게 무치고 나서 이제 껍데기 양념을 해야 되는 거야. 이렇게 아. 따로 이렇게 한 뒤에. 네. 네. 한 뒤에. 이렇게 해서 무쳐. 자, 무치고. 양념을 팍팍 무치네요. 팍팍 무쳐야 되고. 네. 자, 뭐 주부님들이 그 양념게장 한다고 해서 네. 걱정하지 마. 이렇게 해서 드시면 웬만하면 맛있어요. 간이 맞고 하면. 네. 그리고. 근데 요거는 따로 숙성 과정은 거치지 않나요? 아. 이거를 이제 그 태안이나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네. 하루 정도 숙성시키는 거를 좋아하셔요. 네네네. 좋아하시는데 일반 도시분들은 네. 아침에 해서 네. 점심 때 드시는 걸 저 좋아하시더라고요, 보면. 그래가지고, 예. 네. 그래서. 그것도 취향에 따라서. 예. 네. 드시겠어요. 그렇습니다, 예. 네. 자, 이거 정말 그 이런 참. 환영받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? 네, 정말 기다렸습니다. 선생님의 손맛을 그대로 담고 태안의 자연의 맛을 담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완성!